오시네요 두 분 다. 네? 마지막 디저트를 찾아 서귀포시 성포동의 한 카페를 방문했는데요. 그 전에 카페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이곳. 이곳에선 어떤 디저트를 만나게 될까요?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요. 한라봉 말랭이와 천혜향잼이 눈에 띄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장님 저요. 그거 주세요. 가짜고짜 뭘 달라는 거예요? 그 외에 제주하면 생각나는 상큼하고 고소한 거 있잖아요. 자, 놀라지 마세요. 제주를 대표하는 간식 오메기떡의 맛있는 변신이 시작됩니다. 일단 후라이팬 위에 오메기떡을 잘 눌러가며 구워주세요. 뜨끈뜨끈 평평해진 오메기떡을 천혜향 잼 발라 상큼함이 더해진 토스트 위에 올려줍니다. 그리고 마무리로 콩가루와 견과류를 얹어주면 끝! 오, 저렇게 저는 이 빵 안에 떡이 들어온 거를 처음 보거든요. 네. 어떻게 이렇게 또 오메기떡 토스트를 좀 개발할 생각을 하셨어요? 처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시는 오메기떡을 이제 판매를 하다가 이제 떡보다는 또 빵에 이게 익숙해진 젊은 분들한테 좀 관심을 끌어보고자 이렇게 저희가 오메기떡 토스트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. 근데 이 안에 제주가 있다면서요? 네네. 어디에 있는 거죠? 이게 보시면은 이 빵 같은 있네요, 경우에는 이 제주의 그 지형, 화산 지형을 이제 형상화한 거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오메기떡의 이제 팥은 그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제주의 돌담을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. 이곳에서 판매되는 디저트는 이렇게 제주와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. 한라봉 말랭이가 듬뿍 들어간 한라봉 스푼에서부터 서귀포층 폐류화석을 형상화한 마들렌까지. 와 정말 지금 제 앞에 보기만 해도 그 제주의 맛이 느껴지는 디저트가 있어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던 이 오메기떡 토스트를 먼저 먹어볼게요. 어우 바삭거려요. 엄청 고소해요. 네네. 그리고 이게 빵은 바삭하고 떡은 쫄깃하고 그래서 씹는 그 식감이 되게 재밌고 안에 잼이 네네. 한라봉 잼이 발라져 있어서 되게 상큼하고 맛있네요. 이곳에선 제주를 담은 디저트는 물론 직접 재배한 한라봉, 제주산 과일로 만든 수제잼 등 제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특산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많이 이렇게 가공되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맛들을 저희가 좀 관광객분들이나 또 여기 우리 도민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밥은 밥대로, 디저트는 디저트대로 우리의 입맛 자극하는 다양한 디저트들 우리나라 전통 디저트 떡에서부터 영국식 디저트 애프터눈 티 세트와 제주를 담은 착한 디저트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디저트 열정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?